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이제 잎하고 꽃눈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해 주어야 할게 저번에 꽃눈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잎이 나오고 꽃눈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라 다시 또 꽃눈 필요한 꽃눈만 놔두고 다시 또 제거 작업을 할 텐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꽃눈이 하나고 잎눈이 세개 정도 나와서 괜찮은데, 지금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잎눈이 하나밖에 여기 없고 꽃눈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잎눈은 없고요. 꽃을 일단 두 개만 놔두고, 만약에 잎눈이 어느 정도 나와 준다면 두 개를 놔두고, 이제 잎눈이 하나면은 다시 또 꽃눈을 하나 따줄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거고요.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잎눈이 잎이 세개 나오는데 지금 꽃눈이 세 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열매가 너무 적기 때문에 꽃눈을 하나 따줘서 일단 이렇게 이 정도로 두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잎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 꽃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럴 경우에 잎눈에 비해서 꽃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우선 꽃을 제거해서 한 3개 정도만 놔두고 더 이제 잎눈이 더 나오는가 지켜보고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잎눈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꽃눈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지금 잎눈 여기 하나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대로 두면 거의 꽃눈에 온 힘이 가기 때문에 잎눈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꽃눈을 제거하고 두 개만 우선 놔두고 더 이제 지켜보고, 잎눈이 여기 중간에 잘 나오면 이대로 두고요. 만약에 잎눈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 여기 또 꽃눈을 하나 더 따줄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꽃눈과 잎눈의 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 열매가 충분히 클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잎눈이 하나, 여기 두 개. 두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꽃눈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도 줄기는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만 놔두고 지켜보고, 잎눈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다시 또 하나 따줄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꽃눈하고 잎눈이 나오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 놔두고 이렇게 해주는 게 열매도 크고 또 빨리 남은 잎들도 빨리 크고 남은 꽃들도 더 빨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도 꽃눈이 있는데 잎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꽃눈을 하나만 두고 이렇게 이제 잎눈이 나오는 거더 지켜보고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다 꽃눈이라서요. 이런 것도 하나를 따주시고, 이건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더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